예전에 제가 맡았던 역할들에 비해선 아무래도 이 드라마 자체가 사건 중심이다 보니까 캐릭터가 조금 뚜렷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그런 감정선들의 흐름이 많은 드라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좀 캐릭터가 많이 불분명하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굳이 제 색을 입히자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제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움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저로 하여금 저에게 이입이 돼서 같이 비밀을 파헤치고 궁금해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캐릭터를 잡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르물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뭔가 섬뜩하고 그리고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궁금하고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한 해가 끝날 때마다 한 조각 한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시면서 그렇게 추리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추리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의 드라마를 보시면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